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, 기장님. 미안해. 늦었으니까 일단 출발하자고. 한숨 돌리고 교대하죠. 320명 승객 전원 탑승했습니다, 기장님. 문 닫아주셨습니까? 320명 승객 전원 탑승 확인했습니다. 문 닫아도 좋습니다. 죄송합니다. 지각하시면 어떡해요. 우리 엄청 애 먹었어요. 이륙 조금만 늦어도 승객들 난리 나고 승무원들 달다 붙기는 거 잘 아시면서. 죄송했습니다. 기가 막혀서 조종사가 되신 거였어? 죄송합니다. 그 말 이젠 지겹다. 할머니 사정이 너무 딱해서요.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. 내가 보기엔 네 사정이 훨씬 더 딱하다. 누군가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뭔가 이뤄내야 한다. 한타진 너 그냥 오지랖이야.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. 너 때문에 300명의 승객은 시간을 낭비했다. 그 순간 누군가는 계약을 잃었고, 누군간 탄생의 순간을 잃었고,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수도 있다. 이번에 영재가 신체 검사에서 페일 됐단다. 아, 얼마나 안 좋았길래요? 고혈압에다 고지혈증까지 골치 아픈가 봐. 그럼 영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? 뭐가 어떻게 돼. 당연히 관제는 못할 테고 사무 업무 보면서 약 먹고 운동 빡세게 재검 통과해야지. 다들 비번 한 번씩 반납하면서 영재들이 뵙고. 자기 몸은 자기들이 잘 알아서 챙겨. 내 꼴라지 말고. 이번 승진 우리 탑장이 또 미끄러졌대요. 에이 말도 안 돼. 솔직히 탑장님 감각은 좀 떨어지죠. 아 바로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요. 업데이트 할 시간 줬어? 지방 돌아다니시면서 현장 업무 챙기시고 온갖 구준이랑 혼자 다 하시는데 탑장님 없어봐. 타워가 이만큼 돌아가나? 유경민. 아, 예, 팀장님. 넌 어떻게 생각하냐? 네? 아, 전 무조건 팀장님 생각에 동의합니다. 믿을 건 신입밖에 없구만. 제가요 아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하나 예약했습니다. 아니 너 유치원 안 갔어? 네. 유치원에 감기가 유행이라 못 보냈어요. 아유 그 집에서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? 다로 아저씨 없어? 있어. 그저 왜요? 아유 호랑이도 제 말 안 본다더니. 아, 호랑이가 안 오고 너구리가 왔네.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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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 양반이 쌀을 반통